왜냐면 공격을 좀 빨리 할 필요는 지금은 없거든요. 네. 뭐 최대한 천천히 네.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보미 약간 무리한 슈팅이었고요. 공이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반대로 위협이면 하나은행은 좀 빠른 공격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여유나 던집니다. 공격 리바운드 백지은. 강희슬 외곽을 던지는데요. 석점 짧았네요. 지금 타임은 던져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았습니다. 네, 예. 오늘 하나은행은 지금 뭐 세컨 공격이 잘 되지 않으면서 네. 득점력을 잘 못 올리고 있습니다. 박지수에게 어렵게 빼줬고요. 신성영 석점. 리바운드 백지은 살려줍니다. 중거리를 밀어놨으면 백지은과 김보미 선수인데요. 트래블링이 나옵니다. 해리슨 선수가 오늘은 중심을 못 잡네요. 네, 예. 오늘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서 네.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앞서면 발이 먼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예. 와트미가 들어옵니다. 스틸을 시도해봤는데요. 공을 끝까지 지켜주는 KB스타즈 선수들. 자, 이제 초단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KB스타즈의 5연승이 거의 확실시되는 순간인데요. 인사이드 빅투빅 해결하지 못한 난타스 리바운드 하나 추가 득점까지. 그래도 끝까지 힘을 내고 있는 하나은행 선수들인데요. 던졌습니다. 여기서 블락샷. 박지수. 박지수 선수의 블락슛 타이밍을 보면 확실하게 공이 흘러가는 걸 잘 체크하고 그렇죠.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춥니다. 네. 가운데 컷인 플레이. 김지영 이번엔 해결했습니다. 김지영 득점. 이런 플레이들이 초반부터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지금 마지막에 쫓길 때 나온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패스가 뒤로 넘어가면서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벌어놓은 시간과 점수 차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턴오버가 뭐 크게 경기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7.6초가 남았네요. 강희슬 신성용의 파울. 2라운드 맞대결 리뷰에 3일 만에 다시 만난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 1승 1패 균형이 무너질 3라운드 경기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2라운드 매치 이후에 리매치이기 때문에 네. 장단점이 조금 더 노출이 됐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KB스타즈가 준비를 잘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강희슬의 자유투. 자, 12초 남은 상황에서 김민정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오늘 김민정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였고 오늘도 이제 경기 마무리를 하러 들어오네요. 김민정. 남은 시간 12초입니다. 강하정 길게 앞쪽으로 단타스. 자, 이제 더 이상 뭐 수비의 의지가 없습니다.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두 팀의